제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유치원과 다른 교실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교실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인해서 교실이 좀 더 아늑하게 변하고 유치원과 비슷하게 맨발로도 활동하고 앉아서 누워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적응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차이지만 소파와 책 읽는 공간, 그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이 뒤에서 글로도 그리고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금방 지울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했던 표현했던 것들을 자석으로 쉽게 전시함으로써 자기 작품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이 감상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2018학년도 미래교실 리노베이션 사업 공모를 해서요.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습과 휴식과 그리고 놀이공간을 함께 마련해주고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선정이 되어서 아이들 의견과 학부모 의견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두 모으는 그런 워크숍 자리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물론 학습도 중요하지만 놀이공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전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셨고요. 그래서 안전과 또 놀이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면서 수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활기차 보이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작년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밝게 놀고 또 질서도 지키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새 교실이기도 하니까 깨끗해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은 교실의 꿈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다락방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독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모두가 흡족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